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기 보이시는 룸미러 보이시죠? 예, 룸미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룸미러는 우리 다른 용어로 인사이드 미러 또는 리어뷰 미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후사경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백미러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백미러는 일본식 발음이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룸미러 또는 후사경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룸미러는 운전 중 뒤쪽을 볼 수 있도록 한 시야 확보형 거울입니다. 보통은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만 가지고 후방 확인이 가능하지만 바로 뒤에 있는 차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기에 운전할 때 가끔 룸미러로 시야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룸미러 역사는 191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개최된 500마일 경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거리로 따지면 한 800km 정도 됩니다. 이 800km 달리는 경주에서 처음 도입이 됐어요. 당시 이 경주의 규정이 1톤 이하의 2인승 경주용 차량으로 레이스를 펼치게 되어 있는데 경주용 차량에는 레이선수와 정비사가 한 팀이 돼서 경주를 펼쳤습니다. 정비사가 탄 이유는 800km나 되는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차에 결함이나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뒤쪽을 고개를 돌려서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당시 이제 엔지니어 출신 중에 레이 하룰이라는 카레이서가 있었는데 2군 레이스 선수였어요. 근데 경기에 출전을 하는데 우승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차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싶어서 이 정비사에 앉는 의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 혼자 운전을 하는데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에 화장 거울을 운전석 핸들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하고 뒤를 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룸미러입니다. 결국에는 레이 하루는 경주에서 우승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룸미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핸들 옆에 룸미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해, 운전에 방해를 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천정으로 위로 올라가서 부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룸미러는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일반 룸미러에서 DN 룸미러 그리고 ECM 룸미러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게 이게 DN 룸미러예요. 그러니까 이 DN 룸미러는 뭐냐면 우리가 야간 주행하다 보면 뒤에 후방의 차의 전조등 밝기가 너무 밝거나 가끔 상향등으로 이 룸미러를 비추면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방해를 할 때가 있는데 이 DN 룸미러는 요거 여기 보면 스위치죠. 이 스위치를 내리고 올리시면 이 거울의 각도가 바뀌어요. 각도가 바뀌다 보니까 후방에서 비추는 눈부심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저렴한 룸미러고요. 고급차에는 ECM 룸미러라 해가지고 이걸 만지지 않고도 후방에 전조등이 너무 밝을 때는 센서에 의해서 센서를 감지해가지고 불밝기를 조절하는 룸미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행을 하면서 룸미러를 왜 봐야 하고 룸미러는 언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 매측은 어떻게 하는지 룸미러를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룸미러는요 평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는 블럭 거울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럭 거울은 왜곡이 돼서 이 거리를 잘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금 룸미러 뒤에 보면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랑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덤프트럭의 거리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룸미러가 뒷차의 거리를 더 정확성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룸미러를 보는데, 자, 그럼 룸미러를 언제 보느냐? 자, 룸미러는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차로 변경할 때. 자, 우리 흔히 차로 변경할 때 사이드 미러만 보고 하고 핸들을 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내 뒤에 가끔 룸미러를 통해서 보면은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리 나타났다 저리 나타났다 많이 그러죠, 그죠? 근데 오토바이가 이 차가 늦다고 먼저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우측을 보기 전에 먼저 룸미러로 한번 안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을 봅니다. 그렇게 차로 변경을 합니다. 예.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이드미러 보고 바로 핸들 꺾어 버리시는데 가끔 치고 나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뒤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룸미러는 오래 보는 게 아니에요. 룸미러는 0.1초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한번 바로, 한번 바로, 한번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룸미러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 딜레마존 아시죠? 초보분들은 신호위반을 하는 게 두려워서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급정지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달리다 보면 전방에 멀리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80km를 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방 100m에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 80km면 4.5초 정도면 그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km로 달리다가 한 2초가 지나서 전방 한 40m까지 왔을 때 내가 주황색 불을 본 거예요. 이때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뒤에 덤프 트럭이나 버스나 트레일러 같은 차가 있으면은 그 차들은 급정지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차들이 뒤에 붙었을 때는 주황색 불이 들어와도 재빨리 통과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정체 구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봤더니 전방 100m 안전거리 띄우고 가고 있는데 다들 차들이 정지하면서 비상깜빡이 켜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비상깜빡이 켰는데 뒤를 봤는데 뒤에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전혀 비상 전멸등을 안 켜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졸음 운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 블랙박스 영상 보면 그거를 피하는 영상이 있어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이 들어가면 큰 화물차나 버스는 비상 전멸등을 거의 100% 다 킵니다. 왜 키냐면 뒤에 이 버스나 화물트럭은 뒤를 볼 수가 없어요. 뒤에 바짝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나를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킵니다. 근데 안 켜고 왔다라는 거는 거의 졸음운전일 확률이 커요. 그럴 때는 우측으로 공간이 있으면 피하거나 앞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속도를 줄이면서 내가 뒤에 버스를 약간 저지시킨다라고 가셔야지 바짝 붙어있으면 샌드위치가 돼서 본인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방어운전이에요. 그래서 룸미러는 정말 보는 게 중요합니다. 후방의 안전을 위해서. 자, 내가 달리다가 뒤를 안 보면 뒤에서 달리는 차가 비상식적으로 운전할 수도 있죠. 뒤에서 음주운전을 운전하는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틀비틀 달리면서 저하고 가까이 오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로 내가 달리고 있는데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바짝 달려오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룸미를 전혀 안 보고 있으면 그 차를 피해주지 못하죠. 피해주는 게 안전하겠죠. 그 차가 바짝 따라오다가 급하게 꺾고 차로 변경해서 다시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럼 내 목숨이 위험해요. 그럴 때는 뒤에 바짝 쫓아오는 140, 150km 달려온 차가 있으면 내가 옮겨줘야겠다. 미리 깜빡이를 켜고 그 차한테 신호를 알려주고 내가 비켜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때 룸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있죠. 자, 앰뷸런스, 긴급자동차 그런 차들이 들어올 때 뒤를 전혀 안 보고 가고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회피를 못 해줘요. 그런 차를 회피해주기 위해서라도 룸미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룸미러는 오래 보는 게 아닙니다. 0.1초만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고 옆에, 보고 옆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계속 보고 있으면 전방을 놓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리면서 룸미러를 어느 정도 타이밍에 보면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 전방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 초록불이 꽤 오랜 시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달리는데 속도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룸미를 한번 봐주세요. 뒤에 차가 없구나. 그럼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어도 정지할 생각으로. 아셨죠? 그래서 잠깐 한번 봐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앞에 더 이상 더 이상 룸미를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저 앞에 신호등도 꽤 시간이 된 신호등입니다. 그럼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룸미를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차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럴 때는 여유있게 멈출 수 있겠죠. 만약에 저 주황색 불이 내가 80km 달리는데 이쯤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순식간에 뒤에 덤프트럭이 따라올 때는 순식간에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룸미러가 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왼쪽에는 잦은 차라요.
근데 직진 금지가 없기 때문에 직진이 됩니다. 가끔 여기서 좌회전 차로 해서 직진하는 차들이 있어요. 또는 내 뒤에 있는 차가 먼저 저 1차로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있어요. 저는 2차로로 가야 되죠, 그죠? 내가 2차로 안 들어가고 교차로 해서 차로 변경을 해가지고 1차로 들어가는데 내 뒷차가 먼저 차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뒤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자 전방에 있는 저기 소렌트인지 모르겠는데 저 차를 보시면 방향지시등 켠 거 보이죠? 저 차가 내 뒤에 있는데 방향지시등을 켜가지고 차로 변경을 1차로로 한다. 그러면 사이드 미러에서 깜빡깜빡하는 방향지시등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색깔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면에 저 방향지등은 전조등 바로 앞에 있는 방향지등 보여요. 이때 룸미러를 내가 탁 봤을 때 아 방향지등을 켰으니까 나보다 먼저 치고 들어오겠다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내가 1차로 들어갈 때 뒷차가 혹시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룸미러를. 그만큼 룸미러는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전에 강원도 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강원도를 가는데 이 고속도로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면 하나는 오른쪽은 평택으로 가는 길, 하나는 직진은 오산으로 가는 길. 근데 평택으로 가야 되는데 오산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택으로 가는 길은 차가 많이 막혀 있어요. 저 멀리 전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는데 끼어드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쓰겠죠. 근데 제 뒤에 있는 차가 또 잘못 들었는지 또 제 뒤로 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앞차가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럼 저 역시 안전거리 없으면 급브레이크 밟죠. 그럼 뒤차가 저를 추돌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도 룸미러를 보고 아 앞으로 좀 더 여유있게 당길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당겨주면 그죠? 뒤차를 생각하고 당겨주면 추돌을 막을 수 있죠. 물론 뒤차가 나를 박으면 과실이 거의 100%입니다. 뒤차가. 하지만 사고 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다음 시간 뺏기고 그러죠. 그리고 병원을 가도 특실을 쓰는 게 아니라 4인실 쓰게 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가장 편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고는 안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운전을 하는 방법은 룸미러를 꼭 보라는 거. 자 지금 룸미러 봅니다. 차 없습니다. 자 주황색 바뀌어도 쓸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고. 자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룸미러를 보는 습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룸미러를 보는 방법 그리고 언제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방어운전 하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리였습니다.